마지막은 수비 조금만 할게요. 네. 가운데 한번 와보세요. 네. 볼게요, 한번. 드라이브 수비요? 네. 왼쪽 귀 맞추고. 귀 조심하세요. 왼쪽 귀. 오른쪽 귀도 괜찮고. 오케이. 원하는 대로. 자세가 높다. 왔다, 왔다. 오케이. 다시. 다시. 연습 안 했죠? 왜요? 안 했지? 했어요, 안 했어요? 안 했지? 안 했네, 연습. 지금 보면은 면이 다 이렇게 돌아 나온다니. 이게 제가 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적한 거잖아요, 이거. 백핸드 수비를 이렇게 하잖아? 면이 네. 이렇게 나오면 깎여 만든다고 네. 그랬잖아. 네. 수직이 되게 만들어야 돼. 이 방향이 네.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. 왼쪽에서 네. 직선으로만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뒤집히는 건 이해를 해요. 네. 요 정도까지. 네. 근데 지금 세 분 요 정도 돌아가잖아. 너무 심해요? 그래, 깎여 맞지. 그러니까 밀리는 거야. 밀릴 것도 아닌데 밀리게끔 치는 거야. 그것도 재능이지. 재능이죠. 재능이지. 재능이라면 재능이지. 그래서 공을 맞추는 걸 노력을 해야지 꺾으려는 노력을 하면 안 돼. 이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일 뿐이지 왼쪽에서 위가 아니야. 얘가 이렇게 엎어지면 안 돼. 그대로 가야 돼. 엄지가 올라오면 바로 뒤집히는 거니까 그렇죠. 엄지가 이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립의 힘을 빼봐요. 지금은 가동 범위가 0, 50, 100이라고 하면 네. 100 써봐요. 100. 팔 여기 있고 안쪽에 있고 이렇게 손의 힘을 빼봐. 네. 돌아가잖아. 네. 여기에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0, 50, 100이잖아요. 그러면 네. 50에서 100을 다 써버리는 거야. 50에서 100을 다 써버려. 그 스윙이 여기서는 세게 맞고 이런 동작들, 팔로우 모션. 아, 그러니까, 돌아오는 거. 아. 제가 손가락에 힘을, 신경을 쓰고 있어요. 쓰고 있냐고요? 안 쓰고 있잖아. 그래요? 그냥 얘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쥐는 모션은 초심에서. 맞아, 그때 그랬잖아요. 초심 2조, 10조 정도까지고, 터는 네. 모션을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. 네. 엄지가 위로 안 뒤집어지게 연습해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. 라켓을 이렇게. 쥐고 있는 손도 네. 편해야 돼요. 편해야 돼요, 지금. 네. 준비. 다시. 또. 지금 생각했을 때 네. 다 쓴 것 같아요, 100%. 아, 힘은 안 들어가요. 100% 다 써봐요. 그립에는 힘을 빼도 돼요. 네. 어, 다 쓴 거예요. 네, 어. 좋아요. 아니야, 이거. 위로 쓴 거야, 위로. 이게 원래 하던 거. 이거 잘했어. 더 할 수 있잖아, 근데. 그립 잡지 마. 손목을 세게 털려고 노력해야 돼요. 그건 세게 쥔 거지. 봐봐. 0, 50, 100이야. 0에서 100까지 땅 채는 거야. 제가 지금 어디에 힘을 줘요? 힘이요? 손목에 줄 거 아니야? 네. 지금 손가락 어떻게 돼 있어요? 흐물흐물하죠? 네. 관계 없어. 얘네만 다 쓰면 돼. 이거, 아, 이거 안 잡아도 돼요? 칠 때도 안 잡아요? 아, 라켓 저한테 던져요. 괜찮아. 또. 좋아. 괜찮아. 어. 힘 주지 마. 어. 손목을 풀어. 빨리 푸는 거야. 더 풀어봐, 세게. 손목. 팔목 말고 손목. 오케이? 라켓 배꼽 앞쪽에서 잡아요. 앞쪽에서. 다 풀었어요? 푼 것 같아? 좀 낫지 않아요? 전부 다? 뭐가 나은데? 아니 방향을 생각을 잘해봐. 위로 트니까 깎이는 거잖아. 내가 모션할 때 왜 위로 하는데? 깎으려고 하는 건데 이걸 왜 수비할 때 하냐고. 다시. 어? 이거는 팔을 쓴 거야. 다 쓰긴 쓴 거야. 다 쓰긴 썼는데 왜 안 돌아와? 쓰고 만 거잖아. 갔다 와야지. 간 거지 그냥. 갔다 왔어요? 그래요. 괜찮아. 면의 방향도 잘 생각해줘야 돼요.
아씨. 팔 더 들어요, 팔.